안녕하세요. 원더맨입니다. 지금은 3월 1일, 지난주하고 이번 주 그리고 3월 1일 이렇게 바람이 세고 가스트가 있어서 비행을 거의 못했습니다. 그래서 번개로 우리 팀은 이렇게 유철리 착륙장이나 모터페러 연습장, 모터페러 훈련장 이렇게 넓은 활주로 같이 있는 연습장이 평택에 하나 있어요. 평택에도 있고 안성에도 있고. 그래서 평택 유철리 모터페러 연습장하고 안성에도 모터페러 연습장이 있습니다. 그걸로 번개를 해서 이렇게 바람이 세거나 비행이 안될 때는 모여서 이렇게 지상 연습을 하곤 합니다. 자주 하진 않지만 지금 핏불 정규 씨가 부메랑 10을 가지고 핸들링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우리 막내 박상호도 탱고 자기 글라이더 가지고 연습을 하고 있고, 레전드 형님도 나오시고. 지금 바람이 세지면 저 언덕에서 이륙해서 비행을 한다고 올라와서 기다리고 있는데 결국은 그 정도 바람이 안 불었어요. 자, 요거는 레전드 형님이 탱고 글라이더 가지고 핸들링을 해보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기차길 오막살이 기차도 지나가고, 그리고 드론, 이거 새가 아닙니다. 드론이에요. 드론 날리시는 분도 나와서 또 드론 날리시는 것도 보여주고. 너무 빨라서 카메라가 잘못 쫓아가요. 자, 그리고 우리 익균이 형님이 부메랑 10을 가지고 또 몸을 풀고 있습니다. 이렇게 그라운드 핸들링 할 때는 자기 글라이더도 좋지만 이렇게 예민한 선수용 글라이더 가지고 그라운드 핸들링 하는 것도 도움이 많이 됩니다. 익균 형님은 그라운드 핸들링을 참 잘하십니다. 큰 사이즈의 날개인데도 지금 여유롭게 잘 다루고 있어요. 바람이 조금 부니까 갑자기 훅 달려가니까 깜짝 놀랐어요. 자, 이제는 레전드 형님하고 박상우인가? 최작가님이구나. 최작가님이 부메랑 10을 갖고 핸들링 연습을 하고 계시고, 레전드 형님은 유피그루로 핸들링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또 핏불 정은규도 유피그루로 또 핸들링을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선수용 글라이더를 번갈아 가면서 핸들링을 비행은 뭐 실력이 안 돼서 못하겠지만 번갈아 가면서 하고 있어요. 그리고 평택에 시공제가 있었습니다. 자, 그동안 평택팀을 물신양명으로 이끌어 주신 우리 박종대 형님과 박익근 형님의 바톤을 이어받아서 최 작가님과 제가 이제 앞으로 이끌어 가게 될 것입니다. 그동안 수고하고 감사했습니다. 정결인 이곳 성산에서 신령님께 바치오니 신령님께서는 인간 세상에 내려오셔서 임재하여 주시옵소서. 아, 여기 있네. 이렇게 요날도 바람이 세고 해서 비행은 안 됐고, 우리가 자주 오는 서운산에서 매년 이렇게 시공제를 지냅니다. 한
한해 동안 무사 안전 비행과 비행에 고마움과 앞으로도 안전하게 즐겁고 안전하고 즐거운 비행을 할수 있게끔 이렇게 성의를 표시하는 겁니다. 그리고 시대가 시대인 만큼 지금 사람들이 모임을 많이 자제하고 있어요. 그래서 우리 팀 시공제도 조촐하게 가까운 지금 몇 명만 이렇게 모여서 시공제를 올렸습니다. 자, 그럼 모든 회원님께서는 차례로 술잔을 올리도록 하겠습니다. 앞으로 올해는 더욱 안전하고 즐겁고 재미있는 비행이 됐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모자를 벗어야 되는데 이거. 박종대 형님께서 갑자기 술잔을 신이 올리고 등장. 계십니다. 모자 쓸 때는 그렇게 맞아, 이거 안 붙였다. 젊어 이거 보이는데 모자 그래서 그런 거. 갑자기 모자를 벗으니까 뭐 형님도 보시려나 연세가 그런 많이 거야? 드셨구나 하는 귀찮다 하지 마. 생각이 참 슬픕니다. 네, 내 기차에 있으니까 빨리 한번 해봐. 아니, 겸용님한테 말고 지용이 형 기차에. 아니, 기둥이 자, 우리 종재 형님도 앞으로 오래오래 동안 이렇게 왕성하게 비행을 같이 했으면 좋겠습니다. 자, 글라이더도 뒤에다 놓고 타던 장비니까 앞으로도 안전하게 잘탈수 있게끔 길을 받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여기는 안성 모타페라 아, 장비 연습장입니다. 없어, 이제. 자, 지금은 우리 팀의 시더기 형님께서 핸들링을 하고 계세요. 여기는 활주로 같이 쫙 생겼어요. 모터페어로 연습하기에는 아주 좋습니다. 그리고 비행기, 모형 비행기도 여기서 날리고 있어요. 자, 평택 TMXC 이렇게 아, 3일절과 지상 연습하기에는 바람이 아주 센 좋아요. 주말을 예, 이렇게 바람이 많이 보냈습니다. 불면 지상 연습. 감사합니다. 원더맨이었습니다.